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때문에 친환경 제품들은 날이 갈수록 자신의 주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매자들을 위한 특이한 아이디어 제품이 눈길을 끄는데요. 반려동물과 환경을 동시에 생각하는 애완용품까지 등장했습니다. 강아지가 공모양 장난감을 돌려봅니다. 그러다 뚜껑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먹이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옥수수 전분이 주원료인 친환경 플라스틱 장난감입니다. 신나게 먹이를 먹고 있는 강아지. 이 식기도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물건, 집안 물건이나 뭐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거 막 자꾸 씹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몸에 안 좋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했을 때는요. 근데 지금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고 나니까 저희 집 강아지가 막 물고 빨고 해도 안심이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 애완용품들은 평소엔 플라스틱과 같은 물성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사용 후 폐기될 때에는 미생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분해됩니다. 이처럼 동물의 건강도 책임지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녹색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요. 친환경 소재를 접목해서 제품을 저희들은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고 반려동물의 어떤 지능 개발을 위해서 기능성 있는 물건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국제시장에서 그 효과를 입증해온 친환경 애완용품. 이제는 내수시장에 진출해 국내 애완용품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뉴스 박세정입니다.